살아서 느꼈던 점 중에 제일 큰 게 아, 아깝다. 아니 뭐 맨날 아깝다. 편했는데 여기는 뭔가 처음이잖아. 처음 네가 처음 왔잖아. 아, 그래서 그렇지. 야, 서울은 15번 기호 15번까지 있다. 현관문에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로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는 테이블밖에 없어요. 저 언니가 집에 뭘 많이 두는 걸로 만져가지고 기차 기차가 9살 공고가 7살 왜 여기서 나와? 네, 사실 지금 저는 서울에 온 지 지금 3일차인가 4일차인가 딱 봐도 머리 색깔이 많이 빠졌죠. 초반에는 빨간 머리였는데 지금 오렌지색이 됐죠. 색깔 너무 많이 빠진다. 지금 뭐하니? 기차가 뭐해? 야! 뭐해, 혜진아! 혜진아!
쟤 왜 저래? 네, 아무튼 저는 지금 서울에 온 지 몇 번째 얘기해봤냐. 제가 서울에 와서 느꼈던 점 중에 제일 큰 게, 아니 무슨 진짜로 뻥안 치고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그건 좀 놀랐어요. 앞으로 올릴 영상은 서울이 베이스가 되는 영상인데, 뭐 제 일상도 올리고 제 업무적인, 일본어를 이용한 업무적인 일도 올릴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크게 달라질 건 없고 그냥 도쿄에서 일본으로 왔다 이 정도? 아? 도쿄에서 서울로 왔다 이 정도? 네, 그럼 제가 또 추가로 할 일 같은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. 과일 편지와 고구마 먹고 있는데 질려.